자, 계속해서 우리가 엑셀사이즈 15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풀어서 제출을 오늘 할 거예요. 자, 어떻게 푸는 문제냐면, make sentences using so, such. 방금 우리가 배운 이 so하고 such를 이용해서 A, 칼럼 A에 있는 문장과 그다음에 B에 있는 문장들을 읽고 어울리는 것들끼리 연결해서, 즉 원인과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문장끼리 연결해서 한 문장으로 써보아라라는 문제인데, 예를 들어서 지금 칼럼 A에서 지금 뭐를 골랐냐면, 요거를 첫 번째 문장, The wind was strong. 이 문장을 가지고 이제 문장을 만드는데, 읽어보니까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10번 예문이었던 거야. 자, 그래서 윈드가 세고요, 바람이 셌고요, 그다음에 blew my head up, my hat. 그래가지고 내 머리에 있던 그 모자를 이제 바람에 이렇게 바람이 이제 날아가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이제 문장을 만드는 건데, 그거를 이제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. The wind was so strong. 자, strong이라는 건 강한이라는 형용사잖아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원인으로 강조하고 싶을 때 형용사니까 so를 썼죠. 그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은 그냥 그대로 쓰면 됩니다. 그래서 that, 그래서 그 결과 it blew my head up my hat. 내 모자가 날아가게끔 만들어 버렸다 라는 문장으로 썼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나머지 문장들을 다 읽을 건데,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크래치 페이퍼 꺼내 가지고 문장을 so나 such를 이용해서 이어서 오늘 제출을 합니다. 자, 시간은 10분 정도 주도록 할게요. 10분 정도 주세요.